예, 뭐 잘 아시겠지만 패널 토의에서는 사전에 논의했던 세 가지 서너 가지 주제를 가지고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객석 질문을 받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의 교수님이신 김성환 교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는 이화여대 약대의 장준 교수님이십니다. 예, 세 선생님 하시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김성환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병원에서 실제 환자 진료를 하고 있고요. 주로 면역 저하 환자 감염에 관심이 많고 신종 감염병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병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주로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매년 안 맞아도 되는 만능 인플루엔자 백신 연구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예, 되게 꼭 성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간염을 일으키는 간염 바이러스가 제 주 전공 분야인데요. 이 간염 바이러스와 사람 간 세포 사이에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면역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되는데 면역계가요. 이 노화도 어떤 바이러스가 일으킨다는 것이 좀 최근에 알려지면서 그와 관련된 노화와 관련된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세 분 연구 분야가 각각 약간씩 차이가 나니까요. 이따 질문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질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아까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해했던 분명 1강에서 노정희 교수님께서 그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연을 자꾸 듣다 보면은 진짜 그럴까? 혹시 생명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바이러스를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1강 때 노정희 교수님 강의를 제가 와서 들었었는데요. 그때 노정희 교수님께서 생명의 정의를 한 네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유전과 증식을 해야 되고 진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대사 작용이 있어야 되고 환경에 대한 또 반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바이러스는 유전도 하고 증식도 하고 진화도 하지만 대사 과정이 없고 그리고 또 이 주위 환경에 대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생명체를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하지만 뭐 그 물질과 생명 사이에 어디 경계쯤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완전 물질은 아니지만 또 예. 생명도 아닌 거고요. 예, 장준 교수님. 네, 저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철학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명을 규정할 때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 문제를 얘기할 때 노쇠를 예로 듭니다. 노쇠는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나왔는데 증식은 못하거든요. 그러면 노쇠를 생명체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무생물과 생물 간에는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고 바이러스도 그 중간에 어디쯤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생명이랑 물질이라고 하는 걸 딱 이렇게 자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김성환 선생님도. 네, 저도 이렇게 자연 현상을, 그러니까 생명 연구를 하다 보면 저도 이런 이분법적인 이 분류를 좀 싫어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좀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는 게 많은데 저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무생물과 생물 중간쯤의 스펙트럼에 있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도대체 이런 바이러스는 언제 어디서 나타났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바이러스는 태초에 어디서 나타나, 어떻게 나타났나요? 어디서 어떻게?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사실 또 그런 질문에 대한 연구를 또 깊이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도 최근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책과 몇 가지를 읽은 기억이 나서 그걸 소개해드리면은요. 아마 크게 두 가지 이론이 다른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바이러스가 그 자체가 애초에부터 어떤 다른 독립된 존재로부터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는 썰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가 어쨌든 숙주세포에 기생을 해야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숙주세포에서부터 유전물질을 조금씩 가지고 오면서 바이러스가 점점 진화한 게 아닌가란 그러니까 좀 다른 상반되는 그런 이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환 교수님께도 한 말씀. 네, 저는 아주 순수 과학적인 질문이어서 많이
많이 깊이 생각 안 해본 주제입니다. 예, 실제로 환자들을 치료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질문보다 더 이제 급한 일들이 많으시죠.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20세기 천연두 박멸 그리고 21세기 바이오테러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이 약간 좀 모순적인 것 같은데 천연두 박멸됐는데 왜 바이오테러가 나오나 이런 궁금증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궁금증 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 천연두 제 대본에 보면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10대, 20대 분들은 천연두가 뭔지 모를 겁니다 라고 제가 써있거든요. 근데 30, 40대 분들도 모르시죠? 예, 제가 40대인데도 천연두에 대해서 들은 거는 그 얼굴에 어려서 곰보 있으신 분들 이렇게 뵙고 나면은 천연두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기억만 나거든요. 그만큼 저희한테 굉장히 멀어진 그런 질문입니다. 아, 멀어진 질병입니다. 바이러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천연두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연두가 앞에 강의에서 나왔는데 참 이름이 많습니다. 천연두, 그다음에 두창, 마마, 스몰팍스 다 같은 질병의 이름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질병입니다. 그래서 옛날 미이라에도 자국이 남아있을 만큼 오래된 질병이고요. 증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피부에 마마 자국을 남기기도 하고 뇌출혈을 일으켜서 실제로 치사율이 한 30% 정도 되는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천연두만큼 인류 역사에 이제 큰 자국을 남긴 바이러스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할 때 사실은 천연두가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백신 예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앞에 강의에 나온 대로 1700년대 말에 에드워드 제너가 우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제 예방법을 시작한 이후로 굉장히 많이 개선을 해서 사실 1978년에 WHO에서 더 이상 지구상에 천연두 바이러스는 없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인류가 최초로 무기를 써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바이러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1978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지구상에서 없어졌다라고 선언이 됐는데 근데 이게 바이오 테러랑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요? 잠깐 이제 요 부분을 설명드리면 아까 잠깐 이제 스페인 정복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스페인 군인들이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왔을 때 사실은 이 숫자상으로는 뭐 약간 무기가 더 좋은 상태로 왔지만 워낙 그 사람 숫자의 차이가 많아서 사실은 전쟁으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스페인 군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게 이제 이 천연두 바이러스인데 그거를 이제 배에 병이 걸린 환자가 있는 채로 왔는데 사실은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 이런 데는 다 천연두를 어릴 때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백신 맞은 것처럼 면역이 있고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하나도 이제 면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군사들이 지나가는 데마다 이게 잠복기가 한 1주에서 2주 되거든요. 한 10일 지나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게 않는 무기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이제 사기도 떨어지고 이제 전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게 이제 정설이고 거꾸로 이제 지금 시대로 돌아와 보면 1978년도 이후로는 아무도 이 백신을 맞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했으니까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처럼 하나도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역으로 다시 우리한테 찾아오면 비슷한 일이 생기고 그게 이제 테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또 네, 사실은 이제 그 천연두 바이러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테러로 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화학 무기를 썼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화학 또는 생물학 무기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실제 이제 소련 같은 경우에는 생물 무기를 쓰려고 생각을 했었고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딱 끝나고 못 썼는데 그때 이제 잘 아신 대로 일본군, 관동군이 특히 이제 이런 생물학 무기를 개발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미국과 소련이 각각 얻게 되고 그래서 생물 무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소련이 해체되면서 실제로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면 실제로 저희가 면역력이 지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생물학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주제에 대해서는요. 저희 인류가 이 천연두, 두창을 너무 잘 좋은 백신으로
너무 완벽하게 잘 박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더 이상 이제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면역이 없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 바이러스를 가진다면 그 상황을 역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없어졌다고 좋아했더니 나쁜 사람들 손에 들어와서 더 위험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군요. 그럼 천연도 말고도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오 테러에 사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나요? 꼭 바이러스는 아닌데 뭐 이제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탄저균은 분말 형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말 형태로 만들어 이걸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실제로 보내서 그걸 여는 순간 감염이 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옛 소련에서도 가장 많이 만든 생물 무기가 탄저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잠깐만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지금 바이오테러균 두 개를 말씀하신 거고 탄저고 하나가 이제 두창인데 탄저는 2차 감염이라는 게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감염되면 그 감염된 사람이 한 90% 사망하고 뭐 그거를 진료하는 의사가 감염되거나 옆에 가족이 감염되고 그렇지가 않아서 딱 내가 원하는 부위만 도려내서 원하는 거를 만들 수가 있는 대신에 두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사람 대 사람 전파가 일어나니까 내가 원하는 범위보다 훨씬 더 큰 범위로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탄저는 그렇게 이렇게 잘 어떠면서 전염이 잘 안 된다는 말씀으로 네, 이해가 되는데 네, 전염이 되지 않고 딱 그 뿌린 자리 그 극이 접촉 그 익스포저 된 그 사람들만 이제 타겟이 되는 겁니다. 어떤 탄저균의 특징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특징이 그런? 그러니까 탄저균은 균 자체가 이제 이 들어왔을 때 폐에서 감염을 일으키고 거기서 이제 괴사나 이런 게 일어나면서 사망에 이르지만 이게 다시 포자로 나와서 사람에게 가지는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어떤 게 좋은지 가늠이 안 되네요. 제 입장에서는 탄저균이 딴 사람한테 가는 게 더 안전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바이오테러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예.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오늘날의 그 여러 가지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에볼라, 자카 바이러스 같은 많이 들으셨죠 요즘에 예,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들으니까 이제 좀 헷갈리기까지 하는데요. 예, 각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스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자카 바이러스 이거에 대해서 좀 그 특징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한번 이름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제 네 가지 다 소위 말하는 신종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스, 메르스는 이제 호흡기로 전파돼서 폐렴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호흡기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신종 바이러스고 에볼라는 우리가 출혈열이라고 하는데 감염 방식은 이제 손상된 피부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 몸에 혈관을 타고 퍼져서 이제 막 출혈 경량을 일으키면서 사망하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고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가 매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모기 몸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뭐 발진이나 뭐 지카 같은 경우는 이제 태아까지 가서 이제 소두증을 일으키고 뭐 그런 바이러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늠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뭐 사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국내를 비껴나가면서 막 김치의 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어떤 경험을 하거나 이럴 기회는 없었는데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심각하다는 거는 이제 얼마나 전염을 잘 시키냐도 있고 얼마나 이제 이게 사망을 많이 시키냐 이런 측면도 있는데 사망률만 보면 이제 사스는 한 10% 사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메르스는 보고된 건 한 3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 사망했습니다. 에볼라는 한 반 정도 사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카 바이러스는 한 80%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려도 굉장히 경하게 지나가는데 문제는 이게 임산부가 걸렸을 때는 우리가 풍진 바이러스 같이 기형아를 유발해서 그러니까 태아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파는 보면 이제 사스나 메르스는 말씀드린 대로 호흡기로 전파되니까 우리가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아주 요 정도 근접해 있어도 감염이 일어나지만 에볼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접촉은 해야 됩니다. 접촉이 해야 되고 직화는 모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겨울이나 이럴 때는 모기 활동이 없을 때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해도 뭐 전염을 일으킬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이게 정말 태아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네, 맞습니다. 메르스 아마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거 기억 다들 하시죠? 예, 그때 메르스 사태 보면서 저도 막 공포에 떨게 되고 이게 바깥에 나가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게 됐는데요. 당시 이렇게 나오기는 그렇게까지 많이 전염률이 높지 않다라고 중동에선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와 다르게 국내에서 많이 이렇게 전염이 돼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도대체 그때 무엇이 문제여서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졌나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분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메르스가 이제 뭐 중동에서 낙타로부터 사람으로 옮겨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그때 낙타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런 뭐 이상한 얘기도 있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어쨌건 다른 나라에 있는 질병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초동 대처를 일단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시스템적으로 뭐 잘 이제 제대로 진행을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대형병원 집중화되고 의료 쇼핑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과 맞물리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도 지금 비슷한 말씀인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더 유행을 일으킨 것이 어떤 뭐 과학적이거나 뭐 한국인의 어떤 유전자 이런 특성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특성, 뭐 응급실에 굉장히 아주 막 붐비는 응급실의 특성, 또 병문안을 막 가는 막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특성 이런 거에서 병원을 통한 감염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 원인이 또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접 병원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훨씬 더 심각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이런 이제 신종 바이러스 감염은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생태계나 이런 데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예전에 이제 처음 보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그런 방향의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 병원 내에서 생길 수 있는 전파에 의한 감염이 굉장히 중요한 바이러스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이 병원 이런 아까 말씀한 뭐 여러 가지 닥터 쇼핑이나 뭐 응급실이 붐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다인실을 쓴다든지 뭐 이런 그런 문화와 이렇게 합쳐졌을 때는 굉장히 이런 폭발적인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바이러스는 이 병원 내 감염이 취약한 나라나 그런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 지금 이제 그런 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럼 많이 교정이 됐나요? 네, 뭐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2년 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도 생기고 이제 여러 이제 인식도 좀 바뀌고 이러면서 지금 원내 감염,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이제 전파되는 이런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인 보완이나 이런 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많은 개선이 있는 건 사실이고 아직 그렇지만 더 개선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 저희 같은 환자 입장, 환자를 병원에 가게 되니까요. 사실은 곧장 뵙게 되는 게 의사고 또 약간 병원 가시는 분도 비슷하죠. 의사는 갑이고 환자는 을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터지면 아무래도 당장 의사 선생님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왜 이런 거 잘 못해주시나 전문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반대로 또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나 또는 정부에 더 바라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그 이 아까 이제 신해철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오고 이런 건 이제 막을 수 없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이제 진화한 생명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한테 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비행기나 여러 가지 이제 지구촌이 좁아지는 이런 문화와 겹치면서 계속 이런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해 봤듯이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국가 신임도 문제 또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감염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도 정비하고 이제 그런 거를 잘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아직 조금 우리가 좀 경험이 좀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잘 대비하고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이런 게 조금 미흡했고 그런 거를 이제 차차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잘 쌓아가면 이제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우리를 원망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그 이제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낙타고기 먹지 말라고 뭐 낙타유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해서 그때 사람들이 낙타고기 어디서 파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그런 거 말고 실질적인 예방법 뭐 개인 차원도 있을 거고요. 국가 차원이나 사회 차원의 예방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스템적인 예방법 이런 것들 어떤 예방법이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3박자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아까 언급하신 대로 초기 대처하는 어떤 매뉴얼, 시스템 이런 게 아주 확고하게 잡혀 있어서 바로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저희가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감염이 이미 된 경우에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치료제 이 3박자가 있으면 사실 신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걱정할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초동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시행을 한다면 사실 이제 메르스 사태 같은 것들은 아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근데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마찬가지 얘긴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같은 데에도 이런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무슨 뭐 세계보건기구나 무슨 게이츠 재단이나 이런 데서 뭔가 지원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3박자 중에서 저희는 물론 과학자이긴 합니다만 너무 많은 것들이 현대과학이라는 어떤 그런 이름 하에서 백신이나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같은 거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걸 해야 됩니다만 오히려 더 좀 저렴한 비용으로 뭔가 응급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뭐 역학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너무 좀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글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과학기술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 그거에 예. 그 R&D 쪽으로만 넘어갈 게 옳지 예, 아니라 예. 사회 시스템도 같이 예. 갖추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 선생님은? 네. 뭐 저도 비슷한 의견. 예.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뭔가 예방법 같은 것들을 기대할 수도 있을까요? 저런 거 관련해서? 뭐 손을 잘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그게 망고의 진리인가요? 개인위생이 중요합니다. 네. 예, 예. 아 그리고 관련해서는 아까 병원 쇼핑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그 관련해서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병이 좀 안 나면 또 딴 병원을 가게 되고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다녔는데 증세가 안 나아지니까 가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랑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부분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메르스에서 경험해 봤듯이 이게 이제 그 환자가 하루에도 한 세 군데 병원을 옮겨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병원에 전파를 시키고 이런 거를 봤는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우리 의료 전달 체계가 있거든요.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가야지 되는데 또는 의뢰서를 갖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이 이렇게 오면 이제 사실 이런 감염병이 생겼을 때는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왔는지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너무 많이 그런 게 혼합돼 있다 보니까 이게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신종 특히 이제 메르스나 이거는 지금도 중동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다시 또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의료 전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 시스템을 좀 잘 지키고 그런 것도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손 씻기와 그다음 시스템 지키기라는 원칙을 가장 중시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네요. 예, 이제 좀
그 다음 이제 바이러스로 사람은 잘 안 걸리지만 우리 관심을 많이 받는 조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 조류 독감, 조류 독감 때문에 막 많은 닭들이 폐사 처리되고 또 그때만 되면 뭐 치킨집들의 울상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조류 독감은 신종 바이러스랑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사실 이제 독감은 이제 인플루엔자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야외 다른 바이러스랑은 이제 패밀리가 다른 그런 바이러스고. 타입이 이제 A, B, C 세 가지가 있는데 A하고 B가 이제 사람한테 병을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A는 다른 동물에서도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서브 타입이라고 해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플루엔자가 어딘가에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겨울철이 되면 나타나듯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어딘가 있다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나타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툭하면 중국 핑계를 대는데 물론 철새를 타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저희 나라 안에서도 그런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남아있다가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돌 때마다 늘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게 치킨을 시켜 먹어도 될까, 닭을 먹어도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또 어디서는 이게 끓여도 죽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가 돌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가끔 이제 보면은 그 정치인들이 쇼를 하는데 이제 삼계탕도 먹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끓이면 다 죽습니다. 이제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서 가끔씩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문화상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닭 피를 그냥 굳혀가지고 생으로 먹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닭 싸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 닭이 다치면 이렇게 입으로 핥아주는 그런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넘어오면서 감염이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뭐 끓여서 잘 익혀서 먹으면 사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주변에도 많이 말씀해 주세요. 예,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얼마 전에 이제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자연치유와 백신 안전성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아마 신문들에서 지나가면서 보셨겠지만 그 실제로 그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자연주의 치료법을 그 옹호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얘기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아동학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들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그 예방접종을 피하시는 분들은 백신 부작용 사례를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교수님들은 이카페에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 그분들이 백신 부작용 때문에 우리는 못 맞추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면역학 강의를 할 때 사실 백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면역학의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의약품이 바로 백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의약품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약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안전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안전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비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걱정 없이 백신을 맞아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집단 면역을 유지해야지 저희가 저항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꼭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백신 맞아서 생기는 부작용은 전혀 없는 거는 아닌데 우리가 다 확률상 얼마 정도 있다 이런 게 다 데이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는 한 10만 명당 10만 명 맞추면 한 명 정도 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거를 좀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거의 번개 맞을 확률 같이 굉장히 낮은 확률이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 백신을 맞아서 독감이 안 걸려가지고 심혈관계 질환도 나빠지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그런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게 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백신 안정성 때문에 뭐 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 이런 논리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네, 지금 이제 그 백신 안전성에 대한 뭐 부작용 이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부작용이 아주 드물긴 하지만 뭐 가끔이라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또는 내 아이는 그 아주 드문 부작용이라도 안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뭘 고려해야 되냐면은요. 아까 제가 집단 면역이라는 아까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요. 만약에 그 사회에
어떤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안 먹어 이 백신을 안 맞았다 한다면 그 사람도 백신 안 맞은 사람도 잘 안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아까 자꾸 장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전파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이 좀 더 늘어나고 좀 더 늘어나고 좀 더 늘어나다가 어느 이제 역치를 넘어가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장벽이 사라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집단 면역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한 명 한 명은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미접종자가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그 백신을 잘 맞아주신 분들이 보호막으로서 그렇죠. 이렇게 작용을 해주시는 거겠네요. 예. 근데 또 그 예전에 제가 읽었던 거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백신 맞고서 자폐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어가지고서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그 잘못된 인식이 퍼져가지고 그런 이제 백신을 거부하는 사태가 생기기도 한데요. 사실 그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1998년에 그 앤드류 웨이크필드라는 의사가 그 굉장히 저명한 의학 저널에 논문을 냈는데 홍역 백신을 맞게 되면 자폐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사실은 이게 이제 위조된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끈질긴 추적 끝에 그 밝혀지긴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내가 홍역 백신을 맞고 자폐증에 걸리면 어떡하나 해서 거부를 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늘었고 실제로 미국에서 가끔 이제 홍역이 발병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백신 접종률이 떨어져서 그런 집단 면역이 낮아지고 이렇게 발병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논문은 잘못된 논문이네요. 예, 네. 근데 이게 과학과 관련된 그 언론 보도가 대부분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거는 크게 보도해 주는데 나중에 틀렸다라는 거는 너무 작게 해주시니까 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얻은 좋은 예,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또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서 과잉 면역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맞았는데 아니면 또 그런 경우에서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너무 건강해서. 그런 게 나타난다. 아,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제가 아까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잘못 이해가 되면 그럼 백신을 맞았는데 나는 면역이 너무 이제 좋기 때문에 아까 어떤 경우는 과도한 면역 반응도 문제 뭐 이런 아까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 강의 내용이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깊이 보면은요.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실제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꽤 많이 증식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백신을 맞으면 바이러스가 그렇게 증식할 일 찬스 자체가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다시 드리면 어떤 경우는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과도한 면역 반응이 문제가 되는데 백신을 맞으면 과도한 면역 반응, 그 문제가 되는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날 찬스 자체가 사라지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사실 유지제를 논의할 때 이 세 선생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신 게요. 그 부작용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부작용 굉장히 적은데 잘못 이해하시면 부작용이 있어 이렇게만 기억하고 가실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핵심은 부작용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맞아서 얻는 혜택이 훨씬 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해 주시려고 하셨으니까요. 이따 가실 때 잘못해가지고서 부작용이 있어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혜택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